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지난 시간에 좋은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법정 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에피소드와 함께 짧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불교는 아닙니다. 종교가. 그런데 이 스님의 수필집을 굉장히 좋아해서 무소유라는 수필집을 학생 때 매일 들고 다녔죠.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고 내용도 짧은 그런 수필집이어서 들고 다니기도 편했고요. 읽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스님책, 제가 스님책이 참 좋더라고요. 간결하면서도 그 힘있는 그런 스님, 법정 스님만의 그 스님체가 좋아서 자주 읽고 했습니다. 무소유는 사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던 무소유의 의미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하게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요즘에 그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딱딱 갖자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옷장도 버리고 뭐 모든 걸 다 버려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거 하나씩만 그렇게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미니멀리즘 그런 거를 실천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읽으면서 저는 정말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약간 특징이 제가 좋아하는 거는 두 개씩 사거든요. 이건 과소비죠?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게 잘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게 한 개 이제 생겼다. 뭘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제가 두 개를 사놓습니다. 그리고 한 개를 정말 오래오래 써요. 그러면서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사놨던 그거를 또 오래오래 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들을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되면 약간 백업 느낌으로 두 개를 사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쓰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는데 근데 저는 절대 미니멀리즘은 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무소유를 읽었다고요? 그 책을 읽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은 다른 거니까요. 지행합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스님의 이제 읽으면서 뭐 대표적인 내용이 난초를 녹아주어서 스님이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난초에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기 봤구나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무소유의 정신, 그 필요 없는 것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것을 법정 스님께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수필집에 냈습니다. 그게 바로 무소유라는 책의 수필집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님의 산사에서의 일화들을 많이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는 하루에 하나씩 버리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쓰셨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는 정말 무소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봄이니까 이제 대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예, 무소의 책도 한 번 더 예, 읽게 예,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제 예, 말했드렸던 그런 에피소드를 예, 떠올렸는데요. 저도 이번에 예, 대청소를 하면서 필요없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덜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예, 무소유라는 예,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정말 스님 아니면 예, 스님만 할 수 있는 예, 법정 스님만 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무리 읽어도 예, 너무나 예, 많은 것들을 예,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란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예, 따뜻한 예, 3월이 되면 예, 뭔가 정리를 해가면서 예, 하나씩 예, 버려내는 예, 하나씩 덜어내는 그러면서도 인생의 예, 빈 자리를 조금씩 그런 것들을 빈 자리를 두어가면서 예, 거기에 빈 공간에 익숙해지는 그런 올해가 예,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예,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영상을 예,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뭔가 비워내는 그런 시간을 예, 가져보면서 다음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